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실력자 손들어주세요. 요쪽 라인 한번 타볼까요? 쭉 뒤로 가볼게요. 자, 이 줄 그대로 맨 뒤쪽이 긴 생머리 여성분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둘, 셋.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언제 몇 시에 가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5시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저희 키 작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마이크 주세요. 네. 이제 마이크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저기 지금 몰려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남성분 좋아요. 안경 쓰신 남성분. 예, 맞아요. 일단 떠밀린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시작.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이야, 지금 뭐 통영에 있는 통영 굴만큼 네. 고소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네. 잘하시는데. 일단 바로 모시죠 그냥. 좋습니다. 자, 일단 좋습니다. 발라드 한번 갑시다. 네, 자, 네. 나오십시오. 야. 축하드립니다. 야, 통영에서 통영 굴보이스를 만났습니다 일단. 그래요. 집에서 미칠 듯 학수 무대하셨는지. 예.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연애 경험은 몇 번 정도?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그래도 조금 메마르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무대 올렸거든요. 아,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발라드 저희가 네. 청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선곡 준비하셨나요? 저는 김현우 선생님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보고 싶다 안 하고요. 네, 보고 싶다는 아까 불렀으니까. 아, 예, 예. 네. 아직까지 날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다 내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날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나 네 눈앞에서 멀어지 하지만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두려워 네가 떠나 감사합니다. 네, 통영의 김범수 잘 들었습니다. 자, 과연 점수는요? 아, 81점.
이야 첫 번째 참가자 그대로 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점수 레전드 찍겠는데요. 와 보통 이 노래로 노래방 가시면 몇 점 나오세요? 어제 한번 불러봤는데 네. 98점 나와가지고 이 노래면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관계가 조금 네 그렇고 노래방에서는 돈 내고 하기 때문에 기분 좋으라고 많이 올리놨어 시 기본 점수를 낮게 나와도 90점이죠 아무튼 뭐 그래도 81점 받았는데 네. 기분 어떠세요 81점 받았는데 81점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한우 타러 가시죠 그러면 이제 네. 첫 번째 한우 당첨자가 될지 자 공개해 주세요 5에 5? 5가 뭐예요? 대박 와우 원 플러스 원 한우 프리미엄 구이 세트 나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